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네. 활기찬 한 주가 시작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기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금을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350분, 어제 또 두 분 해주셔갖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금리나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 여러분들 잘 좀 파악하시고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4월 달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잘 좀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00, 각국 주요 지수. 그래서 어제 어니언스님께서 예, 주식 공부 잘 보고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제 채널 접하기 전부터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원하는 곳은 노숙자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 진료하는 카톨릭 교회에서 하나 요셉 의원 네. 많은 사람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네, 이쪽에 예, 또 후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의료, 무료 의료. 아무튼, 어니언스님,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 김민정님께서도, 예, 노인 관련업에 있는 사회복지관 후원과 외국 어린이 후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주민센터는, 한 3년 하셨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많이 좀 해주시길, 네, 김민정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브루스 린님께서, 엠벨 세계 수치는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요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예,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 오른쪽에 마우스 클릭하면 지표 설정 나오죠? 엠벨로프 나옵니다. 그러면 설정에서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있는데, 입형 기간은 13으로 잡으시면 돼요. 예, 그냥 88, 이렇게. 상한, 예, 그래서, 그냥 요거는, 삼성 차트에서는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3, 88. 그리고 다른 쪽, 다른 HTS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예, 코덱스 200 선물, 예, 곧버스입니다. 근데 엔빌로프를 보시면 네. 자, 요렇게 있다가 완전히 붕괴시키고 내려왔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상단선을 올 1월 달에 돌파를 했어요. 이때 매수해야 되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양봉이 생기고 있고 현재 2600원이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할 예정인 거 맞습니다. 예. 네, 바닥까지 다지고 올라가는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게 하나의 신호가 뜬 거죠. 1월 달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럴 때 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매수해놓고. 지금 현재도 거의 뭐 가격이 비슷하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걸 디테일한 걸 좀 자세히 안 해드려갖고 보십시오. 코덱스 200 선물 곱버스 곱하기 2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600원 네, 이렇게 돼 있고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네, 네 앞으로도 많은 후원들 좀 부탁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좀 잘 안 넘어가는데 예. 이제 중국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5.5% 연간 GDP 지금 성장을 했는데 전망은 4.4로 나오고 있고요. 네, 앞으로 요 상황들 잘 좀 체크하시고 상당히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시안 뭐 정저우 예, 네, 여기도 봉쇄가 됐고 제로 코로나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국이 예,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히 안 좋죠. 우리나라 수출에도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고
그런 거좀잘 참고하시고요. 자, 유로입니다. 유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큰 힘을 발휘 못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유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저점까지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네. 예, 달러 유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달러가 계속 지속적인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약세가 되고요. 그죠? 약세. 그다음에 유로 약세. 그리고 또 뭐죠? 호주 달러도 약세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문제예요. 달러 강세. 왜 그러냐면 달러가 지금 다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유는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또 뭐죠? QT.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시작했을 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원래 저기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항상 그런 수순을 밟아왔어요. 그 전에 저 일본이 이제 깝죽대니까 일본 애들 완전히 원숭이 애들 싹 죽여버렸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일본 엔화죠, 엔화. 얘도 지금 약세로 가고 있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심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심각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자, 우드입니다. 요거는 미국 주택시장 부동산 붕괴 예고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내려오고 있죠. 신기하죠. 세력들이 안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 DR 호튼은 내리꽂고 있죠. 우리가 이거 30% 넘게 빠진 겁니다, 고점 대비. 얘는 지금 버티고 있고, 그전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버텨요. 그죠? 주식들은 먼저 빠지고 있고. 그럼 얘만 그러냐? 자, 홈디포.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아, 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홈디포도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면 먼저 주식이 빠지고, 이제 얘가 빠지지 않을까, 조만간. 왜냐면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미국 주택시장, 부동산 붕괴를 자꾸 예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지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일드 정크본드. 얘는 가격이고요. 얘는 수익률입니다. 자,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폭락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에서 자금 이탈, 이 자금 이탈 하는 거잖아요, 매도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면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이때가 2018년. 그다음 팬데믹 상황, 여기가 2008년 닷컴 저기 리먼 사태, 그다음에 여기가 유럽발 금융 사태, 그다음에 이때 2014년 금리 발작, 그런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얘는 계속해서 더 내려올 걸로 지금 보고 있죠. 왜? 지금 수익률 자체는 최저점을 찍었죠. 그죠? 가격은 지금 현재 빠지고 있고, 그러면 얘는 앞으로 금리 인상에 힘입어서 얘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반스런이 시작이 되면 이거는 더 폭락이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모니터가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왜? 이런 급으로 올수 있다. 무슨 급이죠, 이게? 리먼 사태 급이죠. 지금 리먼 사태의 여기 마지막 파이널 이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치를 보시면 상당하죠? 이거 위치 잘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아요. 이 유럽발 금융위기 때 저점 찍고 올라갔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쪽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 어마무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자, 이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늘 보셔야 된다. 뭐 일주일에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 국채 10년물 채권 가격입니다. 자, 40년 차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일단 이탈을 왕창 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붕괴시켰고, 지난달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습니다. 국채 가격. 그래서 지금 국채는 엄청난, 지금 붕괴를 겪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번 달도 진행 중이고, 제가 예상한 120에 지금 그 근처에 딱 있습니다. 지금 그럼 관건은 뭐냐? 여기 저점 117, 여기를 붕괴시키는지. 그러면 사상 최악의 뭐죠? 국채 가격의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 여기 보시면 지금 RSI 값이 현재 24, 풍덩 빠져 있죠.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국채가 완전히 패닉, 셀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2.828, 2828.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을 넘는 상황이 되겠고요. 잘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 3 넘어가면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완전히 지옥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국채 가격을 보니까 심각하죠, 여러분들. 잠깐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이렇죠. 자, 주봉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자, 그래서 파동이,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냐? A파, B파, 그 다음에 현재 C파가 가고 있어요. 어디서 멈출지는 몰라요.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국채금리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폭락을 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을 보시면, 자, 지금 2.28, 2.827, 2828, 그죠? 자, 여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30과 2.5 사이에 위치하면 제가 헬 게이트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3 넘어가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 1.2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상황 인식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튀어야죠. 그래서 지금 그 10년물하고 3개월물을 보시면 자, 올라가고 있죠.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 올라갈 때 주식시장 폭락했고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저점. 자, 올라갈 때 주식시장 폭락했고 여기 내려올 때가 저점.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3.5 정도 되는데 지금 1.5 정도 남은 거예요. 상당폭 올라왔습니다. 요거 몇 개월 만에 보통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1월 달이고 여기 고점이 10월 달입니다. 10월 1일이니까 한 9개월 만에 올라갔고요. 자, 여기서도 저요요 위치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10월 달이고 여기 고점이 4월 달이니까 한 6개월 만에 5, 6개월 만에 이게 올라가지죠. 여기도 5, 6개월 만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해 말 정도 되면 여기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엄청난 폭락이 돼 있을 것이다. 진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진짜 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나스닥 여기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주의를 해야 된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음봉이 뜨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A파, B파 지금 현재 C파가 되고 있고 반등 38.2% 지금 2주 연속 내려오고 있고 또 음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별로죠.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폭락이 되는데 이걸 왜 보시라고요? 누구랑 비슷하게 간다고요?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얘는 이런 저점들, 37,000, 그다음에 37,000이 중요하네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 저점, 33,000. 그래서 지금 4만 달러니까 한 3,000달러, 3,000달러 정도 붕괴되는지 여기 39,300.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자금이 또 빠지기 시작하죠? 엄청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자금 빠진 거. 자, 앞으로 요 흐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에 33,000을 붕괴하는 흐름이 나오고,
제가 얘기하는 2만 6천 달러, 여기 붕괴가 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제 얼마나 내려갈지 몰라요. 시파는. 네. 시파 동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이거죠. 네. 나스닥 본장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13,351. 자,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났죠. 금요일 날 오전에 끝났죠. 그러면 여기 저점,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요게 한5% 정도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여기서 내려왔다가 바닥주고 내려가는 시나리오 하나 있고요. 바로 내려오는 게 있고, 지금 예상가는 8,700대 리먼 사태, 자, 5,100대 닷컴 버블, 이 정도의 지금 예상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파동 자체가 시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지금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어떤 강력한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각자 도생 시기고요. 누가 해주지가 않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 공부해서 준비하고 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요. 후원도 많이 하시고, 투자는 지금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보다는 좀 진짜 아주 극보수 쪽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따 뵙겠습니다.